안녕하세요. 고다이 반입니다. 계속해서 토탈워 로마2 렛츠플레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무역 협정이 무산되었는데요. 데오리시와의 무역이 파기되었는데 지금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약간 경악스러운 게 지난번 턴에 거의 2,700 정도 돈을 차지 벌어들이고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설마 이 무역 협정 하나 무산됐다고 수입이 700 날라갔냐라는 거죠. 영구속도 플러스 8인 녀석이 생겨났네. 제독이. 어차피 놀고 있는 제독이라면은 니는 너는 어떤 걸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까? 적첩자 피어 예 영구속도 빨리 플러스 8 찍어주고 칙령 로마나이제이션 문화의 전파 여기서는 노예 팔기 약2000 정도의 무역 1700 적어도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1700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1300 400이 날라갔어? 얘네들이 누구였어? 얘네들인데 저와 유일하게 관계가 좋은 애들 아니다 알레타리라고 하지 않았나 또? 다시 한번 예, 데오사리 왜그걔 지금까지 지상 무역 거래를 하고 있었던 건가? 아닌데 예, 무역로의 길이 아 여기를 리구아이가 끝내 차지했네요 유일한 해상 도시를 여기 땅이 세 개였구나. 땅이 세 개였어. 여기 예. 지금 왜 예, 수도만 드러나는 거고 여기 안쪽에 흰색으로 다른 영역이 하나 있었네요. 데오사리가 땅두개 있었는데 끝내 리구아이가 병력 이쪽까지 끌고 오면서 이걸 차지했습니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녀석들의 수도를 치고 쭉 돌아가가지고 이북그 알프스 산맥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지금 카르타고의 전쟁 끝내는 거딱 적절했던 것 같아요. 지금 녀석들의 총 병력이라고 볼수 있는 규모가 여기에 드러나 있고, 그럼 데오사리에게 지금 당장 전쟁 참전하겠다고 할까? 아, 얘 그냥 무역 협정 사라져버린 건 아쉽지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아 근데 이거 변환하는데 딱두턴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어차피 제가 쓸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번 턴내 없애고 군사 항구로서 군용 항구로서 발전시키겠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를 예 올라가자 빠르게. 아 첩자가 이럴 때 정말 도움이 될 텐데 눈에 보이나 녀석들의 힘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캐트리오스 칼리고 1등급 이상의 뭔가 이 예, 칼의 깃발 같은 거 무기 등급 플러스 1이구나. 칼에 뭔가 깃발을 달고 있는 줄 알았어요. 생각해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장식이 될 텐데 왜 그럴 거라 생각했는지. 예, 무기 등급 1까지 있고 야 근데 녀석들의 사기 방어구 그다음 근접 공격 이런 걸 따지면은 결코 저의 헤스타티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 오케이 로마 쪽에서 수입을 얼마나 증가시켰나 보자. What? 오히려 감소했어요. 예, 43%로 올라갔는데 부패가 증가한 정도가 수입의 증가를 끝내 만회하지 못했다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세율 플러스 5가 오히려 더 나은 거였다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예, 세율 그냥 증가로 전환시키고 지금 나의 경제적 상황 여기 아직도 마이너스 3. 오히려 마이너스가 더 증가하고 있네? 반란이 일어나겠어, 이러다가. 사건? 무슨 사건? 겨울이 와서. 이쪽에서 1200. 예, 로마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는 게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이 다리를 이용해서 그냥 방어하는 식으로 근데 또 우회해가지고 여기를 이쪽으로 가버리면 알루미늄으로 근데 또 그러면 후방을 제가 치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미리 하나 그냥 전환 아, 애들의 능력 차이 한번 보자. 사거리라도 늘어나나?
60. 와, 아, 이건 도래고. 예, 사거리는 똑같네요. 원거리 피해 38, 30. 증가하고 사거리 똑같다는 거. 분당 사격 또한 똑같, 이거 좀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나? 이 모드에 추가된 그 웨폰 데미지, 무기 공격력, 피해가 아닌 무기 공격력 자체는 굉장히 증가했고, 방어력이랑 공격력 또한 증가. 예. 방어구가 심각하게 올라갔고, 사기 또한 증가했네요. 이게 한 턴만 더 있으면, 얘네들이 바로 이쪽을 진격해서 이거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길. 한 턴만 더. 그러면은 애들 진격해 들어가자, 그냥. 아, 첩보. 첩보. 첩보원. 깜빡했네. 뭐, 이동할 만큼 이동한 것 같고. 해상군이 필요하려나? 저 병력이 배 타고 저의 반도로 그냥 진격해 들어온다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수도를 지키러 올 거라고 믿고 싶으나, 예, 확신을 가질 순 없고. 그리고 토탈 워 롬2의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 예, 지금 편집 수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불러온 다음에 이용해 볼 텐데, 그 턴이 종료된 이유, 그 턴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어떤 오류가 생긴 거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예, 지금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생겨난 오류, 그 원인이 지금 턴을 종료하면서 생겨나는 오류가 아니라는 거, 지금 턴이 맞춰진 상황으로 들어온 걸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왜 오류가 났는지 한 가지 이유밖에 생길 수가 없는데, 게임이 종료가 된 다음에 스팀에서 방금 롬2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으니 그 적용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떴습니다. 지금 이게 1, 2주 정도 늦게 올라갈 걸 예상한다면 이미 뒷북을 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시간부로 롬의 15번째 패치가 업데이트 되었고, 그 다음에 임페리움 모드, 엠페로 모드였나? 뭐 이름은 뭔지 몰라도 그냥 황제 어디션, 그쪽과 관련된 베타 버전이 또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네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이 모드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렛츠플레이다 보니까 이 모드가 업데이트 된다 하더라도 아마 구버전과의 호환성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제가 강제로 업데이트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생겨난 오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5번, 15번째 패치 당연히 적용하지 않고서 계속 플레이를 할 거고, 9월 말쯤에 엠퍼러 모드가 정식으로 이제 롬2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된다는데, 그것 또한 예, 적용하지 않고서 플레이가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롬2의 엠퍼러 모드가 이미 여러분 플레이하고 계시거나 이 게임에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은 다 나왔다는 걸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며칠 있으면 나온다거나. 어쨌거나 게임 플레이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육체 단련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건축 모드로 건축 기술 해야 되고, 당신이 이 적군을 격파한다면 RS신이 그대에게 영광주 시돈의 추종자 를 제거해야 된다. 이거 카르타고잖아. 근데 금고 500을 위해서 동맹 요청? 아, 이거 하나만 제거하면 돼. 근데 이미 예, 평화 협정을 맺었고 지금에서 파기한다는 거 국제적 악당으로서 낙인 찍히는 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돈 500은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정말 2000도 아닐 거고 적어도 5000 정도는 줘야지. 5000 준다고 하면은 예, 최대한 요리조리 따져보면서 이득을 할까 말까 고민이라도 할 텐데, 예, 지금은 전혀 할 필요가 없겠고, 자동으로 보너스 주는 이걸로 그러면 끝내 갑시다. 그럼 너희들 계속해서 저 위로 올라가 주고, 예, 공공질서 이쪽 이제 플러스 1 만들어진 상황, 플러스 5. 부족 연합, 켈틱 컨페더레이션. 이 부족은 또 다른 부족의 합류, 그들의 힘을 강화. 아, 이럴 수가. 너희들 이름이 바뀌었네. 어이구. 격파에 들어가기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켈틱 연합이라는 세력으로 완전 전환이 이루어졌네. 세금 수입으로 다시 전환되었고, 이쪽의 수입은 여전히 그냥 감소하고 있네. 부패가 너무 많이 강해지고 있나? 노예는 이제 거의 다 팔려 없어져 버렸고, 고무된 대중. 세금 수입 약간 얻을 거고, 공공포럼과 유피테르 성소.
오케이. 어? 아예 아, 한 턴만 더 있어주길 기다렸건만. 세력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근데 이쪽은 다른 세력이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애가 합류했다는 얘기가 왜 얘기가 얘까지 합류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되면 얘네 지금 어이구 허 얘네랑 지금 아직 무역협정 맺고 있고 너희들 얘네랑 전쟁 중이지 않나? 헬레닉 리그네. 아니다. 얘네랑 관계가 양호해지길 기다리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턴 내 있는 돈 다 갖다 부어가지고 애들 업그레이드하고. 오케이, 얘네들은 좀 더 공격력이 특화되어 있는 병력인데 지난번에 봤던 부족 얘네들의 일반 보병과 거의 맞붙어요. 공격력은 낮지만 사기가 더 증가했다는 의미에서 얘네 업그레이드하지 않고서는 지금 북방세력과 제가 싸울 힘을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동맹군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참전은 이제 불가능해졌고 그냥 강제 공격 가야 되겠네. 얘네를 이용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두 턴만 더 있으면 보충. 켈틱 컨페더레이션, 아 맞다, 암설자 깜빡했네. 켈틱 컨페더레이션이 어떻게 하지 진짜. 예,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러니까 국가적 규모에 있어서는 저에 전혀 꿀리지가 않는 강력한 북방 야만 부족이 생겨났습니다. 오, 오케이, 저야 좋죠. 사라쿠스에게 동맹 요청한다고 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텐데. 근데 예, 그냥 대의 명분을 챙겨간다는 뭐 이런 의미에서 녀석들 보고 도와달라 하고. 릴리바이움을 방어하는 저 병력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카르타고 어떤 행동할지 모르니. 오이고, what? 오케이, 거버너 이제 5등급까지. 어쩌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남쪽 지역의 세금이 그렇게 높은 걸지도. 최소한 로마보다 더. 일반 특성들밖에 없네 여기. 문화 플러스 3으로 가고 싶진 않고. 지금 아직도 여기 특성화 건물이 이렇게 산업 건물이 하나 들어왔으니까. 근데 5% 증가하면은 돈 5더 들어온다는 얘기죠. 전혀 예, 찍을 필요가 없는 문화로 계속 가자. 이거는 뭐지? 건설 비용. 건설 비용이랑 그냥 세율 플러스 5. 해당 행동? 해당 행동? 이게 뭘 뜻하지? 일단 예, 해당 행동이 뭘 뜻하는지. 이거를 하고 있으면은 생겨난다는 보너스인가? 여기선 특별히 눈에 안 띄는데. 오케이, 그냥 놔두고. 너가 로마에서 뽑을 병력을 위로 올릴 준비를 하는 애로 남아 있도록 만들고. 이제는 베스 투척병들은 업그레이드 불가능하고. 오케이, 얘네들 지금 행동 전혀 소모한 게 아니니까 바로 그냥 진격해 들어갈까? 얘네가 아직 도착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노바와 멜디론을 한꺼번에 제가 공략할 수 있으면은 녀석들의 경제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가 있을 거고. 그렇죠, 얘네들이랑 전쟁이 지금 시작됐지. 애들이 더 강력하게 합류를 하기 전에 먼저 처리를 하는 식으로 가는 게. 매복의 성공 확률 겨우 25%네 이 태세를 지금 매복 태세를 취하려고 하는데 해당 군대 전태 이동력을 30% 감소. 매복 성공 확률을 알 수 있다. 방어시설 화용구 플러스 1. 매복하는 군대는 발견되거나 공격할 때까지 숨겨진다. 숨은 첫자와 군단을 발견한 확률 플러스 50%. AI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냥 찍어주고. 아, 여기 공공질서 심각하네.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해상군이 있었으면 이쪽에 다 침몰시켜버릴 텐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럴 힘을 못 냈죠. 얘가 딱 내린 다음 바로 파다 비움에 공격하고 그냥 얘는 이렇게 와서 잡을 수가 있다면은 나쁘지 않은 거래가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게 또 없습니다. 바로 턴 끝내도록 하죠. 이쪽에 아 이거 아 건설 부지가 있네 하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건설할 돈 남겨뒀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내가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는 방법은 이 게임 내 존재하지 않고 그냥 턴 끝내야 되네. 노예 시설들이래. 아 그리고 얘 그냥 방어하지 말고 파다 비움으로 올릴 걸. 아래 티움 위에 있는 애가. 어쨌거나 이제 거지 도시라고 하는 게 아닌데. 오케이 매복 성공 확률이라는 게 맞붙은 다음에 그게 매복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무시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지는 것 같네요. 근데 예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선제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접근하기 전에 공격한다. 도시 안에서 싸우느냐 아니면 바깥에서 싸우느냐를 결정하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확률을 보고 있으면은 예 AI가 이런 전투를 예상한다는 거니까 저는 자동 전투하면 되죠. 아무리 근데 또 이런 무리한 전투를 왜 했지? 아 또 다음 전투에서 근데 또 큰 게 이미 예상돼 있으니까 자동 전투로 방어에 힘씁시다. 예상도가 굉장히 안 좋네. 방어 태세 71%. 아 몸 질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그냥 지켜낸다 하면서 끝났나? 오케이 지켜내면서 그냥 끝나네. 아 오 순간 저는 병력 다 잃어버리고 녀석들의 병력은 그만큼 살아있다라고 봤는데 당연히 노예와 로마에 지금 다시 노예 보충하려 하고 아 이쪽으로 올 줄이야. God damn it. 오케이 이건 그냥 자동 전투. 주둔군 이길 가능성 빵프로. 방어력 태세를 최대한 제가 934 없앴네요. 나쁘지 않아요. 934. 칙령이 취소되었다. 빈민가. 그렇죠. 빈민가. 매복의 실패. 그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숙주가 경쟁하에 놓였다. 이제 새로운 정치적 음모. 암살 시도. 코넬리우스 가문. 실패했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장군을 잃었다? 누가? 함대가 지금 전투를 벌인 적이 있나? 뭔 소리야. 일단 다른 가문 쪽으로 해가지고 예, 이걸로 가자. 대상의 악명이 높아졌다. 뭔가 일어나면 한꺼번에 일어난다더니 첩첩산중 루시우스 베우스 비우스 트라이아누스가 지금 아 저희 딸이 아이를 가졌다네요. 그녀는 자신이 남자를 전혀 모르며 그 아이는 전쟁의 신 마르스의 선물일 거라고 믿는다고 맹세했다. 지금 기본이 영향력을 증가시키는데 아이들을 남겨둔다. 진실을 숨긴다. 사람들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아이들을 남겨둔다. 딸의 이야기에 사실에 의심을 품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예 무조건 거치자. 예 말빨 예 정치 말빨로 이기면 되는. 이렇게 이 녀석이 지금 도와주러 올 건데 함대가 이 병력이 지금 꽉 차 있는 게 거의 두 개나 있네. 방어하러 들어가야 되겠다. 예, 일단 녀석들의 이거 처리하는 사이에 AI는 무조건 저 정도의 병력을 이 정도 땅이라면 바로 또 뽑아내겠죠. 아, 그게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예, 근데 아르미늄 전투 가면 얘네 셋이 도와주러 오는구나. 그러면은 네가 이쪽으로 와주고 너도 여기를 일단 와주고 이거 어마어마한 전쟁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지금 돈이 조금 있습니다. 좋은 돈이 조금 있는 거. 아 일단 빈민가 없애는 거. 예, 그거에 가장 집중해야 되죠. 빈민가 없애면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다. 부대가 전멸. 주둔군.
거주지 잃었다. 이상기후. 빠른 가을, 빠른 가을. 건설 완료되었다. 자원을 잃었습니다. 소금. 얏! 노노노! 이상한! 걸어서 가세요, 걸어서. 걸어서는 아니지만. 후, 어마어마한. 얼마예요? 7100대 12000. 호씨. 근데 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아, 근데 얘네 다 주둔군인가? 그쵸, 주둔군이 참 귀찮게 하겠네. 근데 지금 막지 않으면은 병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의 주둔군 막 잡으려 할 거고, AI 봐라, 이거. 100%질 거라고 예상하게 만들고 있네. 근데 배 타고 들어오는 녀석들은 중원 오는데 명백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뒤쪽에 있는 녀석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의 중원군 고려한다면, 이렇게 저장하고, 다시 한번 더, 아르미늄에서 펼쳐지는, 아르미늄이 완전, 예. 10년 동안, 10년 안에 몇만 명의 시체가 지금 파묻히는 아주 비옥한 영토가 되려고 하네요. 참. 예, 저의 장군이 가지고 있는 힘, 이거 하나 또한 믿어볼 수 있겠고. 그러면 다음 편에서, 아르미늄에서 펼쳐지는 7천 대 11만, 아니, 11, 뭔, 만천, 만천 전쟁, 아, 12000이다, 사실. 전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며, 지금까지 고다이반이었습니다.